연기 대상에 참석을 해 주실 수밖에 없죠. 네, 어서 오세요. 네, 단상위로 모셔서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할게요. 가운데 쪽에 서주시고요. 자,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많은 출연진 분들에게 토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백 부부의 장나라 씨 오늘 KBS 연기 대상 시상식 참석해 주셨습니다.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예. 자, 장나라 씨 인사 말씀 나눠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고백 부부가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정말 올해 너무 든든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이렇게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. 너무 즐거워요. 네. 손호준 씨께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. 아, 그런 말씀하셨습니다. 무슨 상을 기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, 손호준 씨가? 아, 모르겠는데요. 베스트 커플상. 아, 네. 예, 어떠세요? 본인은 어떤 마음이세요? 저 손호준 씨만 믿습니다. 좋습니다. 꼭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. 또 고백 부부에서 이런 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 있으세요? 손호준 씨도 좋은 상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저희 팀 막내 기용 씨, 장기용 씨 신인상 꼭 탔으면 좋겠어요. 장나라 씨는요? 저 주시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새해 인사 끝으로 부탁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18년에는 더 좋은 일 축복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장나라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백 부부가 많은 상을 탈지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번에.